ABC 뱅커 여덟 번째 에피소드예요. 여덟 번째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자동 자본주의, 완전 자동 자본주의, 완전 자동 자본주의 요 코드를 한번 구성해보고 나갈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자동 자본주의가 뭐냐 하는 건데, 그걸 아무래도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코드 첫 번째 초기 화면, 전자동 자본주의, 완전 자동 자본주의. 이게 간자체라 그래요. 간자체. 그러니까 번자하고 좀 다르죠. 번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번자고, 그리고 중국이 70년대인가 언젠가 만들었죠. 60년대인가 새로 만든 한문이 이 간자입니다. 간자는 좀 간단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전에 한자를 좀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 지금의 중국에 쓰고 있는 거고, 대만이나 한국은 번자, 예전이죠. 옛날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완전자동 자본주의, 우리 지금 뭘할 것인지 쭉 적어 나가고 있어요. 대략 아마 한 100개 라인 100번 정도까지 쭉 적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1번부터 해서 대략 한 20번까지 쭉 한번 코드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80억 인구 각각이 소속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각종 상품을 판매 구매한다. 요거보다는 제일 첫 번째 한번 로그인 요거죠. 5번 항목. 평생 단한번 로그인 하는 것. 요 코드부터 먼저 볼까요? 요 코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오스웹에서 유저 로그인 관련되는 부분 있어요? 오스 부분이 어디 있죠? 유저 오스. 여기 있군요. 오스 라이브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저 컨퍼메이션, 포기 패스워드, 로그인, 레지스트레이션, 패스워드 리셋, 유저 세팅, 오스 라이브라는 모듈이 여기 있고, 디렉토리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또 다시 오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서 보면은 이 어카운트에서 유저 노트파이알, 유저 토큰, 유저 EX 요런 파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먼저 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그아웃 하죠. 로그아웃 했을 때 이게 지금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 왼쪽 상단에 레지스터 파트가 있어요. 요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넣죠. 이렇게 이름 넣고, 주피터, 현재 주피터 넣고, 패스워드도 비슷한 걸 넣고 해서 이제 레지스트를 하는 거죠. 레지스트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는 거죠. 이미 지금 레지스트가 돼 있으니까 저는 로그인만 하면 되겠죠. 사인인 해서 들어왔는데, 요게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것만 가지고도 책한 권이 나올 정도로 보안 모듈이에요. 보안 모듈인데, 보안 모듈은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팀 주피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피닉스 팀이죠. 피닉스 팀이 만든 피닉스 팀의 보안 모듈, 팀이 만든 보안 모듈을 그대로 쓸 거예요. 시큐리티 모듈인데, 요거 동작하는 방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피닉스 아니 프로그래밍, 피닉스, 맞는지 모르겠어요.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책이 있어요. 요책 강좌를, 베타 6.9입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달에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현재로는 베타예요. 베타 6.9인데, 요책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책에, 그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 뷰, 여기 있군요. 피닉스 베타 0.9. 자, 요 책입니다. 이 책이고, 요거 강좌, 책은 제가 다 보내드렸죠. 제가 거금을 들여서 책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베타 0.9. 요거 나온 지는 3월 달에 아마 나왔죠, 이게. 3월 달, 2월인가 3월인가 출간된 겁니다.
3월 21일 날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나온 책이니까 따끈따끈한 책이죠. 요 책의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있나요? 여기에 제너레이트 3장 라이브 뷰 있고 설비 조금 앞에 있으려나? 파트 1 1번 뭐 챕터 1이거나 챕터 2 정도에서 Explore accounts from IX authenticate the live view. 챕터 2네요. 챕터 2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다룹니다. 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겸했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듈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성은 보시면 이전과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피닉스가 상당히 크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먼저 첫 번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죠.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ABC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고, 그 다음에 빌드 LXLX 요거는 이제 자동 생성된 거고, SS는 여기에 피닉스 LX 외의 어떤 파일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 들어가 있고, 컨피그는 이 프로그램의 컨피규레이션 파일이죠. 전반적인 컨피규레이션 있고, 그다음에 디벨로먼트 컨피규레이션, 프로덕션, 그다음에 런타임 테스트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컨피규레이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게 달라요. 그다음에 디펜던시가 있죠. 이 디펜던시는 우리 밑에 있는 믹스 파일이 있어. 믹스 EXS 여기에 디펜던시 파일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디펜던시 파일들이 모듈들이죠. 외부 모듈들을 불러온 것들이 여기 디펜던시 있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프로그래밍이 ABC와 ABC 웹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졌죠.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ABC라는 파트가 있고, ABC 웹이라는 모듈이 있고, 두 가지 형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피믹스를 다룬 적이 없으면 상당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을 일단 보죠. 현재 마켓에 들어가면은, 마켓에는 상품이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제가 뭐 고기국수, 멸치국수, 비빔국수, KRW, USD 등등이 있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유닛 있고, 유닛은 서빙. 사람 우리 한국의 1인분, 2인분을 영어로 serving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한화, 한국 원화는 원, 미국 달러는 달러, 중국 위안이죠. 위안은 위안, 위안으로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유닛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이렇고, 그다음에 한국 원화 1원의 가격이 이러하고, USD 1달러의 가격이 이라고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더미값입니다. 그리고 인벤터리가 있죠. 인벤터리는 현재 이 가게에서 팔수 있는 고기 국수의 양이 71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71인분 있고. 그리고 USD는 미국 정부가 판매하는 거죠. 미국 아니죠. 정부가 아니고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판매하는 건데 이만큼 판매할 양이 있고 한국 원화는 한국의 한국은행이 판매를 하는데 요만큼 판매할 양이 있고 중국 위안은 중국 은행이 이만큼 판매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은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유통기간. 고기국수 이 판매라고 하는 오퍼죠. 오퍼가 유효한 기간이 이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넣어둔 겁니다. 물론 다 더미값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더 주문을 하게 되면은 자, 주문 메뉴가 뜨죠. 주문 메뉴에서 고기국수 등등등등 있고 그리고 다음에 퀀터티 내가 원하는 양뭐 예를 들어서 다섯 그릇을 먹겠습니다. 다섯 그릇 하면은 밑에 토탈 가격이 바뀌어요. 그죠? 네 그릇 하면 네 그릇만큼 가격이 나타나고 세 그릇이면 세 그릇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죠. 세이브 오더 버튼 클릭하면은 요렇게 이제 오더 크리에이티드 successfully 정확히 이제 오더가 정확히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오더 화면에 들어와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문했던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테스터 언제 뭘 주문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죠.
그죠? 그리고 한국 원화도 제가 이만큼 사고, USD도 이만큼 사고, 떡국이국수도 이만큼 샀어요. 그러면은 총 물건 상품 종류별로 내가 산게 얼마나 있는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밸런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밸런스 들어와서 보시면은 상품 종류별로 방금 제가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KRW가 총 얼만큼, 밸런스가 얼만큼 있죠?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언제고, USD가 얼마가 있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 고기국수는 이만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구매 날짜. 단위는 1달러 서빙. 고기국수는 1인분, 2인분, 3인분. 총 546인분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오더 파트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오더 파트에서 내가 지금까지 쭉 구매했던 것들이 이제 밸런스 파트에 다 합산되는 거예요. 상품 종류별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구매한 것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돈, 화폐, 한국 원화나 USD나. 그죠? 화폐와 관련된 있는 부분은 이 뱅크 모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있죠? 뱅크 모듈. 자, 여기 뱅크 매트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KRW와 USD 두 개만 지금 나타나가 있죠. 이건 이제 제가 구매한 화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전반적인 구성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 마이스토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마켓이 있는데, 마켓에서 고투 마이스토어라는 파트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등록한 상품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전체 마켓 중에서 내가 등록한 상품은 고기국수, 멸치국수, 비빔국수, KRW. 요걸 내가 등록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동작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 10번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그러니까 AB 지금 이 녹화는 요거예요. ABC뱅크 전자동자본주의에서 10번에 걸쳐서 얘기할 거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좀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하게 코드 자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얼타임, 아니죠.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 이 책이죠.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이 책이 몇 페이지냐니까 412페이지까지 있고, 책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깔끔하고 최신 버전이에요. 그리고 피닉스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 내용을 좀 따라잡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책 가지고 강좌를 제가 강좌 요거 아마 30개 정도 강의 꼭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강의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전에 피닉스를 다뤄본 적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드는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밑에 코드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ABC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백엔드 부분이 있고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습니다. ABC 웹은 프론트엔드고 ABC는 백엔드예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프로그램에서 요게 다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뉴 프로덕트 새로운 상품을 하나 판매하겠다. 버튼을 클릭해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죠. 어떤 상품인지, 상품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멸치국수, 비빔국수, 자전거를 팔고 싶다. 자전거. 그리고 디스크림은, 뭐, 두 발로 달리는 자전거 등등이죠. 해서 쭉쭉쭉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죠, 디스크립션이. 왜안 들어가지냐니까, 자전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니까, 그거 볼까요? 그죠. 자, 밸런스에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KRW와 USD와 고기국수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방금 팔려고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만 입력하고 그다음부터 수량을 판매하거나 디스크립션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팔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게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역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프론트엔드는 ABC 웹. ABC 웹은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이고 ABC는 백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ABC 웹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논리적 구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백엔드에서 구성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있고 컴포넌트 있고 라이브가 있어요. 컨트롤러는 예전 피닉스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피닉스는 컨트롤러 위주였어요.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라이브 위주예요. 라이브. 라이브라고 하는 모듈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드민 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오스 라이브가 있고 밸런스 라이브가 있고 등등 라이브가 있어요. 요것들이 각각의 항목을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스 라이브, 어드민 라이브. 여기서 자, 마이스토어가 들어가죠. 마이스토어는 내가 만든 상품들,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 있어요. 내가 등록한 상품들은 여기 있는 어드민 라이브 여기죠. 얘가 처리를 합니다. 근데 파일 보시면 폼, 인덱스, 인덱스 HTML, 쇼 이렇게 둘,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 이 파일들 사이에서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책에서 요 책 수업하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정리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 라이브에서 저 폼, 인덱스 HTML 얘네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책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에서 설명할 거고 지금은 코드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드민 라이브 여기서 시각적인 부분 요 부분이죠. 요 시각적인 부분들 에디트하면은 에디트 편집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딜리트 하면은 이걸 지울 수가 있죠. 내가 만든 것을 지워. 정말 지울 거냐? Are you sure? 일단 캔슬하자.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가 어디냐니까 어드민 라이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스 라이브는 조금 전에 로그인 로그아웃잖아요. 로그아웃 이 파트죠. 로그아웃 파트 하면은 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 하는 거예요. 로그인 넣고 다시 사인인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파트를 처리하는 게 이 오스 라이브 파트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시각적인 부분 여기서 처리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 로직은 ABC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어카운트 이 파트 그리고 여기는 또 어카운트 있죠. 여기 있는 얘들 컨텍스트라 그럽니다.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요 주로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있고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 부분입니다. 이 컴포넌트와 컨트롤러는 일단 체크해놓고 라이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밸런스 라이브도 있어요. 밸런스 라이브 얘가 처리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밸런스 파트입니다. 밸런스 파트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밸런스 하나 또 누르면 이 밸런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쇼 히스토리 이 밸런서가 KRW가 368.28이만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밸런서가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쇼 히스토리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밸런서 KRW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쭉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고기국수도 막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KRW 히스토리는 아니에요. 요건 왜 이러냐니까 아직까지 이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라이브 뷰가. 그래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나중에는 이 KRW는 KRW 얘의 이 히스토리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런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전반적인 개념이고 제가 좀 지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부터 나눠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드민 라이브가 하는 역할, 마켓 라이브부터 먼저 봐야 되겠군요. 마켓부터 해서 하나하나 오드 레이팅 등등등 데모그래픽도 있어요. 기능들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로그인 평생 단 한 번 로그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로그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요거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든 상품은 사용연한이나 유통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가격은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시장이 함께 결정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됩니다. 장부에 기록되고 장부는 이제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계산서 혹은 대차대조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조표, 현금흐름표 등의 각자의 모든 거래는 각자 각 거래 당사자
당사자의 장부의 기록됩니다. 기록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 항목은 히스토리나 로그를 연구 보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상품은 반드시 재고에서 판매, 없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고, 좀 전에 봤던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팔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없고, 모든 결제 수단은 모든 국적의 화폐, 모든 국가의 국적 화폐, 그러니까 USD로 결제하거나 혹은 KRW로 결제하거나 혹은 뭐 차이니즈 위안으로 결제하거나 혹은 일본 엔화로 결제하거나 등등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ABC입니다. 국적 화폐이거나 ABC로 결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럼 ABC가 뭐냐는 거죠? ABC가 뭔지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따라 승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시장입니다. 소비자는 현재의 위치, 취향, 능력 등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고, 그죠? 최적의 상품. 그러니까 상품을 검색을 하는데, 상품 검색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이 검색을 하죠. 시스템이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검색 및 선정, 검색하고 선정하고 구매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행하도록 구성해요. 지금은 검색만 시스템이 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이나 구매 배송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서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 그죠?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서버가 EX입니다. EX. 쿠팡의 서버 비용이 서버 클러스터가 동작을 하고 있죠. 분당인가 어딘가 있죠. 이게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 더 들었을 거예요.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BC 시스템, ABC는 쿠팡보다 훨씬 쿠팡 정도로 하죠. 한국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걸 했을 때 이것의 1000분의 1인 1억 정도에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쿠팡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동일한 시스템을 1억 원 수준에서 한번 1000분의 1이죠.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 구성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죠.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을 전통적인 시장에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 등등 여기 있는 각각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나눠서 제가 다음 에피소드부터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